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복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비천 호텔요. 비츠로셀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16,910원에 20%. 16,910원에 20% 비중 있으시군요. 예. 4거래일 만에 반등으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입니다. 오늘장 4.66% 상승한 16,860원 기록했습니다. 네, 이 종목 속 많이 썩이나요? 예, 예, 뭐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릴까요? 뭐, 얼마까지 더갈수 있나 궁금해서. 네, 보유하신 지꽤 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일주일 됐어요. 아, 일주일 되셨고요. 예, 시장이 흔들리니까 더 고민되실 겁니다. 어쨌든 바닥을 잘 잡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좀 빠르게 움직여야 수익 내고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거나 현금을 보유하시니까 아마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비츠로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비츠로셀은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유효 주식은 이게 짧게 대응할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할 만한 거래량이 나오는 주식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는 굉장히 우량하고 영업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다만 이런 주식은 이게 내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다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수 있을 정도의 트레이딩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냥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매 분기분기마다 실적 체크하시면서 트래킹 해가시면서 꾸준히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적합한 거지. 그냥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 상단에 팔고 이런 식의 매매는 요 주식 가지고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회사는 1차전지 회사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저기 열전지 쪽으로는 사실 이제 꽤나 많은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북미 에너지 인프라와도 좀 약간 연결고리가 좀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가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고온전지의 수혜 수혜주로 좀 약간 엮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앰플과 열전지 쪽에서도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을 보면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분기 실적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판가에서 굉장히 영업을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뜯어보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본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거의 분기마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죠.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스몰 미드캡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유지세만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높은 수익으로 엑스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도 멀티플 기준으로 PER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6배밖에 안 돼요. 그럼 되게 싼 거거든요. 아무리 저기 탑라인에서 어떤 성장이 안 나오는 주식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업사이드 30%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요 주식은 목표 주가는 2만 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5,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매수 이후에 보유 전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희 가격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비츠로셀 1차 전지, 리튬 1차 전지 기업입니다. 우량한 기업이고 거래량이 아쉬운 종목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트레이딩 어렵다면 매수 이후에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600원 제시했습니다.